아이,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쇼. 놀게 이거. 뭐 갑자기 어제 얘기를 하노. 꼬우는 게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알고 왔어요. 이게 약간 비꼬듯이 얘기했다는 거. 그거를 서울 사람이 인정을 하면 나도 인정. 당신은 당신 자체가 인정을 안 하잖아. 경상도 남자, 뭐 네. 부산 남자. 여행 가자고 이제 표현을 딱 한마디 하죠. 도장 챙기라. 극과 극은 토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투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는 직시하고 직설적인 느낌, 충청도 사투리는 부드럽게 돌려말하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두 사투리의 화법 중 대화와 소통에 더 효과적인 화법은 무엇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개콘 시절부터 이어진 사투리 개그의 원조, 사투리 선구자 개그맨 양상국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TV에서 아따 멀더라 서울. 예, 예. 야, 아따 TV에서 막 제가 만 20몇 년 살았는데 네, 예. 요새는 그 서울 좀 살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예산 오골계로 불리는 개그맨 김두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말씀 봐. 아니 왜 웃어요? 아니 벌써부터 늘어지는 느낌이 나. 아유 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말을 한번 빨리 해볼까. 예. 마음을 먹고 왔고요. 저는 충남 예산 출신이고 숨을 가만 있어 봐. 이게 언제요? 저희 가만 있을까요 계속? 아 예 저기. 아니 이럴 거면 녹화를 따로 합시다.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 뭐 방송이 많이 나가잖아. 말을 아니, 늦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하면 되나요? 아 뭐 혼자 녹화해요.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말을 빨리빨리 얼른 해야지. 어쨌든 서울에 올라오신 지 꽤나 되셨고요. 예. 자 보자. 어디를 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게 언제예요? 그때쯤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김연아가 결혼을 했구만 지금. 아이고 참나 진짜. 서울에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에 산 지가 이제 경상도 산 거하고 비슷해요. 그 이제는 아. 사투리를 조금 많이 까자먹지. 까자먹으신 게 이 정도. 과자를 이제, 먹었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이제 경상도 내려가면 이제 삼국이 서울놈 다 됐다. 이래 얘기해야지. 이 사투리가 그렇게 막 세게 하지 않아요. 막상 경상도 간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도 가서. 되게 세세요. 아 그래 예. 충분히 세신 아. 본인만 몰라요 저렇게 본인만. 참고로 아, 저는 인천이니까 뭐 아. 두 분께서 저에게 어떤 화법이 더 나은지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충청도 사투리의 가장 큰 매력. 저는 저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이 말 끝나면 불러라. 나 갈란다 마. 아이, 뭐 녹화를 같이 하지는 못하겠네 마 이거. 이제 앉으시고요. 아따 마. 차 시동 걸어놓고 왔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해요? 아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많은 지역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이 경상도 사람들처럼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네.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라더라고. 아! 아, 그렇게 경상도를 싫어하더라고 아까 아, 녹화 그렇습니까? 전부터. 그렇군요. 경상도 사투리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리듬감이 있어. 아 그렇죠. 네. 서울 개그맨들은 유행어가 없어요. 아, 톤이 그래요?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상도. 이거 황마궁디를 이거 황마궁디를 쫓아갑니까? 아니 저게 무슨 사투리야. 타령이지. 그렇죠. 우리 두영이 형 어떤 이렇게 급한 사람들 아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아 실제로는 또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있느냐. 내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경상도 사람이 빨리 가 있어 뭐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엄마 이거 놀게 이거. 갑자기 어제 얘기를 하노. 뭐라요? 이거 내가 아프다. 사고의 회로가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입니까? 아니면 형수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의 취재 경상도 직설화법, 충청도 돌려말하기. 어떤 화법이 더 나을까? 두 사투리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칠칠치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친구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상도 어떻게 됩니까? 애가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경상도에서는. 아이고. 이거 갈 때 다 됐네. 너무 직설적인 게 아니라 이거 그저 말로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보편화적인 표현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의 경상도 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지갑 떨어졌네. 이러지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막 갈 때 다 됐네를 쓰지는 않아. 아니, 방송이니까 내가 뭐라도 짜낸 거지. 아니 무슨 경상도라고 지갑 떨어진 친구한테 무슨 갈 때 다 됐네 이걸 누가 쓰겠어. 아니 이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같은 상황 충청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갑을 일단 주소 줘야지. 뭐야 이거 나 주는겨? 아, 더 친하면은 이럽니다. 주소 줘서 얼른 따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나? 두 분께 여사친이 있습니다. 근데 여사친이 본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얼굴도 좀 별로고 뭐 다혈질의 승질도 별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야 그 여사친 어때? 라고 묻는다면 아... 네 상구야 너 그 선미 걔 어때? 이뻐? 니 총 맞나? 아 총 맞았나라고 이거 선미가 들었으면 기분 안 좋았어. 자 이번에 충청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두영아 너 선미 알지? 걔 어때? 이뻐? 가만 있어봐 선미. 또 가만 있어야 되는군요. 선미 걔 작혀. 애는 작혀. 근데 선미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왜요? 총 맞는다는 네. 것보다 착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은근히 저렇게 꼬우는 게 사람이 네. 기분이 나빠요. 안 꼬았어요. 착한 네. 장점을 부각시켜. 경상도는 알아. 우리가 좀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를. 저기는 또 인정도 안 해. 에이 뭔 소리야. 비꼬듯이 얘기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그거를 서울 사람이 인정을 하면 나도 인정을 하겠어. 당신은 당신 자체가 인정을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서울 사람들 할 때 경상도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 사람이 되는데, 아닌 사람이 저는 저희 명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열돼서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편견 없이 극과 극에 앉은 상대를 바라봅니다. 얼른 하이소. 네, 얼른 가이소. 네. 왜 조금은 저는 사실 기분 나쁘게 할 의도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하는 게 충청도 돌려말하기의 어떤 그런 시작이거든.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박이 있으십니까? 배려를 해서 애는 착하다고 그럼 어제 그랬어를 세 번을 생각했다는 게 나는 예, 뭐 좀 그렇네요. 따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안 괜찮아요. 충청도 분들이 네.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참는 편인 것 같아요. 크게 사건 사고가 있는데 중심에 충청도 분이 계시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항상 경상도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뒤에 있어도 앞에 있는 줄 알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크니까. 앞에 충청도 사람이 있었는데 얘 작게 얘기하고 우리가 크게 얘기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아 그쵸 그쵸. 에이. 근데 요거는 케바케가 아닐까? 그 사람의 성향 따라가는 거지. 그쵸 사람에 따라서 에이. 경상도 남자, 뭐 에이. 부산 남자 애정 표현 너무 못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알을 놔둬 그건. 내 알을 놔둬.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좀 여행도 좀 한번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네. 여자한테 딱 전화 걸어서 이제 그 팬티 두 장 챙기라. 팬티 두 장 챙기라. 이제 여자애가 2박 3일이군요. 그 한마디에 여행 간다. 몇 박이다. 몇 박이다.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거다. 좋다. 자, 이번에는 사투리 능력고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충청도 사투리 고사입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한 가지를 고르시오. 1번 겨, 2번 그려, 3번 그랴, 4번 안겨? 5번 기어? 너무 헷갈리는데? 겨는 맞다. 안겨는 안아달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니?가 있고 맞잖아!가 있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질문이... 소름 돋았어요. 네. 이거 확실하잖아. 안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혁수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 그랬는데 간밤에 이체를 해줬습니다. 갚았어요. 네.
혁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 붙여주었잖아. 아니, 언제 붙여줬어? 붙여줬을 거야. 그러면 이제 혁수가? 기어? 아. 자, 두 번째. 그래. 와, 이걸 다섯 개를 다 해요? 세 번째. 그리야? 기어? 다 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해요. 아이씨, 잠깐만, 이거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근데 이제 안기어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안기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예. 붙여줬잖아. 이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야, 저희도 자, 지금 자, 정리해드릴게요. 예? 정리를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요. 자, 내가 혁수 씨한테 네. 돈을 빌렸어요. 예, 예. 돈을 몇 번을 빌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 힘들어 요새? 네. 돈을 갚았어요. 네, 다 갚았어요. 그랬는데 다 갚았어요. 혁수가 돈 언제 갚을 거야? 간밤에 보내주었어. 기어? 기어? 됩니다. 그리요? 됩니다. 그리야? 됩니다. 어? 기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견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견은 언제 쓰느냐? 예. 사람한테 안길 때. 아니요. 너 보내. 아 나는 이제 충청도 사람하고 동거래 안 합니다. 나 이제 안 한다 동거래는. 너는 지금 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겨. 안겨? 아, 이럴 때 쓰는 거라. 아 이럴 때 쓰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이의 쓰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1번 맞아, 2번 아니야, 3번 모르겠어, 4번 이해했어, 5번 왜 그래. 1, 2, 3, 4, 5번 다 봤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의 이의를 한번. 이해했어는. 얼굴로 왜 그래는. 아니야는. 맞아는. 자. 맞아 하나요. 이들 많이 쓰잖아. 안겨?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다시 1번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아우, 오래 걸리긴 하네요, 충청도가.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가 와 그래 깰 받노. 아이고, 와 이래 깰 받노. 삘 받는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흥에 취해 있는. 요거는 이제 게으르다. 예? 아 게으르다라는 말하고 깰받는다라는 말이 접점이 전혀 없는데. 손주들이 썼는데 내가 웃지 아요. 나도 그거 쓰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아는 거지. 아, 예. 이거는 거의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구 샤그라버레이.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고 샤그라버레이. 시다. 시다. 아 시다. 시다. 아이고 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시다. 아 시다는 이제 설말이야 잘 못하는데. 자, 두 사투리 모두 말을 잘 축약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양상우님, 그 아이가 그 아이야,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아 이거는 뭐 쉽죠. 가가 가가. 한 네 글자로 줄이셨습니다.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야 하고 질문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걔요? 그냥 네. 아, 만약에 아, 그 친구가 그 친구구나. 그러면 한 글자로 끝납니다. 아, 근데 요거는... 여기서 들리긴 했어요. 아, 그렇죠. 아, 그 친구가 그 친구야?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질문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걔요? 걔요? 어, 들려요. 들리죠? 아니 그 시간에 그냥 그 아이가 그 아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긁히네요. 할 사이에 내가 언제 한번 해봐요. 그 아이가 그 아이야? 이게 낫지. 동시에 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작해주세요. 시작.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아 이게 좀 더 들어가네요. 아 이게 길. 시작. 가가 가가. 해요. 아 이게 길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 이제 그럼 저는 서울말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셋이 한번 PD님 해주세요. 시작! 가가가! 아, 이게 길구나. 네. 이게 듀레이션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에게 잘 맞는 사투리는요. 갑자기 끝내네요. 네.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왜 녹화를 한 거죠? 진짜 오늘 녹화 중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요? 나는 저 말을 못해. 나는 그 생각은 했어.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녹화를 왜 했지? 그러면서 지금 한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나왔어. 그럼 오늘은 전라도 사투리로 마무리를 해볼란 게 오늘의 극과극 뉴스. 그 뭐 때로는 그 뭐 약간 직설학법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아, 저는 오늘 진짜 배워갑니다. 아, 많이 배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참 뜻깊은 시간인 거 안겨?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에 반쪽짜리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아, 안 맞아. 아, 이게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질 것 같길래. 아니 이게 또 아니, 끝까지 경상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약간 안 맞네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서로 맞췄습니다. 아이씨.